네, 이번 시간에는 알토 색소폰으로 연주할 때샵한 개짜리도 많이 연주되지만 샵두 개짜리 연주되는데 거기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선지를 그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지를 그리면 다섯 개의 줄을 긋고 파와 도의 샵이 붙으니까 파도를 기준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샵두개 붙은 것에서 어떤 음이 되는 거는 레로 시작되는 D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C에서 시작되는 B 마이너 스케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그래 보면 레, 미, 피, 솔, 라, 시, 디, 레. 다시 한번 해보면 레, 미, 피, 솔, 라, 시, 디, 레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확대하고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옮겨 보겠습니다. 예, 이게 더 낫겠지.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D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레, 미, 피, 솔, 라, 시, 디, 레. 만약에 B 마이너 스케일로 시작된다면 C부터 출발하겠습니다. C부터 출발하니까 여기가 도자리니까 C, D, 레, 미, 비, 솔, 라, 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슬프고 어두운 느낌이고 이것은 밝고 좋은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 메이저 스케일, D 마이너 스케일. 자, 샵두개 붙었는데 여기서 또팁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어디서 저도 예전에 운지가 잘안 되고 음이 좀 이탈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생각해 본게 있는데 레, 미, 피에서 그 파샵에서 라로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파샵에서 라로 넘어갈 때 파샵을 잡았다가 라 이렇게 되는 점에서 파샵에서 라 이렇게 떼버리면 갑자기 음이 툭 튕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파샵에서 라로 바로 갈 때는 파샵에서 파샵을 잡았습니다. 파샵이면 이거 솔 버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약지 약지만 떼버린 겁니다. 파샵 누르고 있고 약지만 떼버려도 라가 납니다. 특히나 파라 파라 터릴할 때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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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이거 파샵 중지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솔 버튼 솔 누르는 이 버튼만 올려도 라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 피, 라, 레라는 아르페지오 펼치 마음을 연주할 때 특히나 레 잡고 그다음 피 잡고 라할때요피 버튼 이거를 떼지 마시고 레, 피 하고 이것만 떼는 겁니다. 이것만 요 손가락 요거 있죠. 요것만 피, 레, 피, 라 하고 레 이렇게 올라가면 좀더 부드러운 음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 메이저 스케일에서 펜타토닉 스케일은 어떻게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레미, 비, 솔, 라, 시, 디, 이랜데 1, 2, 3, 4, 5, 6, 7, 8음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펜타토닉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에서 1, 2, 3, 5, 6음이라 했습니다. 8음은 이런 것 같으니까 요거 뭐 있다 생각하셔도 되고 없다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 헷갈리시는 분들은 1, 2, 3, 5, 6, 8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레미 피라시레 쓰면 우리 말하는 일반적 가요들에서 아주 뭐 특별히 생각 안 하시고 마구 쓰셔도 된다는 결론이 되겠지. 그러면 B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 마이너는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C부터 출발합니다. C 레요 레니가 똑같이 레가 여기 있지. 생각하고 미, 피, 라, 시. 시, 레, 미, 피, 라, 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메이저 펜타토닉 따로 암기 안 하시고 마이너 펜타토닉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하고 메이저하고 똑같이 음을 구성되기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은 시, 레, 미, 피, 라, 시. 마이너 펜타토닉. 그러려면 나라는 조인 D 메이저가 된다는 걸 알아셔야 되겠지. 그래서 시, 레, 미, 피, 라, 시. 아, 또뭐 똑같이 레, 미, 피, 라, 시.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두개 같이 외우다 보니까 그래 쓰고 있기는 한데,
또 그렇게 편하신 분들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마이너 펜타토닉은 C 레 미 피라시고 B 마이너와 D 메이저는 D 메이저는 나란한 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펜타토닉을 써도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하실 때 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3연음, 4연음 연습을 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 미, 피 1번 미, 피, 라 2번 피, 라, 시 3번 라, 시, 레 이런 식으로 3연음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손가락 훈련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오우리 하시든 아니면 애드립을 하시든 어떤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연음을 하신다면 레, 미, 피, 라 미, 피, 라, 시 그 다음에 피, 라, 시, 레 그 다음에 라, 시, 레, 미 그 다음에 시, 레, 미, 피 그 다음에 미, 피, 라, 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손가락 연습도 되고 음정 훈련도 되고 다 훈련이 되겠습니다. 색소폰 독주를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애드립을 칠 때 그 애드립을 어떤 식으로 치거나 하면 좋은가? 그 사람이 노래할 때 치는 애드립과 그 색소폰 독주할 때 애드립이 약간 구분이 가면 좋은데 자, 어떤 구분을 말하냐면 색소폰 독주에서의 애드립은 어프로치를 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프로치는 뭐냐 하면 뭔가 다가가는 겁니다. 어프로치가 다가가다, 뭐뭐에 다가가다, 접근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러면 만약에 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마디의 멜로디에 여기서 끊기고 다음 마디의 멜로디가 있을 때 여기에 빈 공간이 있을 때 이 음, 만약에 이 음이 요거 지금 샵 두 개 스케일이니까 뭐 음을 갖다 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에 내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가는 이거는 연주를 하고 원래 있는 멜로디를 접근하고 여기에 빈 공간에서 이 라음을 다가기 위해서 이 앞에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D라는 코드가 쓰였다. D라는 코드라는 것은 레, 피, 라 라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라에 접근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 라의 타겟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앞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넣어준다면 뭐 어떻게 미, 피, 라 넣을 수 있겠습니다. 미, 피, 라 펜타토닉 스케일을 같이 이용해서 미, 피, 라 짧게 미, 피, 라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들 연주하시는 곡 2절 있지 않습니까? 2절이 그 알토 키로 샵 두 개로 연주 많이 하시고 텐으로도 알토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의상 그냥 샵 두 개로 많이 연주하시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테너에서 그 2절이가 샵이 4개짜리입니다. 근데 연주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샵 두 개로 편안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내려서 연주합니다. 내려서 연주하는데 알토 키로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그냥 연주하는 습관 때문에 알토에서도 샵 두 개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원키로는 할 필요 없다. 악기의 특성과 그 음역대에 맞춰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샵 두 개로 만약에 알토로 연주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랄랄라 되어 있습니다. 원악보는 어떻게 되냐면 랄랄라 하고 여기에 다음 마디에 바로 P가 나옵니다. P. 그러면 이 앞에 뭐를 넣어주는 겁니다. 뭐냐, 이 어프로치가 뭐냐면, 라레미 피, 여기 라레미라는 어프로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타겟음이 돼서. 그 다음에, 라레미 피, 민미레, 시렐레시, 랄랄라. 그 다음에, 여기 피가 나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라레미 피 하면서 앞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독주할 때는 이 어프로치 개념으로 애드립을 넣어주셔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다, 이즈리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내가 오브리를 넣는다고 하면, 랄랄라, 라레미피도 물론 좋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그토록 하면 여기에, 랄랄라, 똑같이 한 번 더 치주는 거죠. 노래하는 거에 맞춰서 해주는 거고, 그 독주를 여러분 하실 때는 내 음을 타겟으로 하는 음을 더 꾸미주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넣어주는 걸, 그걸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소폰 독주치에 넣으시는 것들은 이 어프로치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어프로치를 조금 더 좀 맛깔나고 잘하시게 하려면 코드를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를 배우시면 아, 왜 이렇게 되는가가
명확하게 됩니다. 만약에 코드를 안 배우시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왜 이런 놈으로 이루어지고 타겟으로 가는지 헷갈리는데, 코드 공부를 좀 하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접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샵 두 개 계열에서, 자, 만약에 마디 안에 여기에 P라는 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P라는 음을 꾸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들이 있겠지. 그러면 P라는 음을 꾸며줄 수 있는 음들이 그 바로 밑에인 파, 반음 밑에인 파, 파피 이렇게 꾸며줘도 되겠고, 아니면 미피 꾸며줘도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피라는 꾸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꾸며주는 상행 꾸밈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느낌 있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느낌만 곡에 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뻔한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연주자분들이 이걸 많이 쓰시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상행만 한번 써보도록 그러니까 쓰는 습관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 아주 곡 중에서 상행을 이제 중간중간에 넣는다는 거죠. 어떻게 넣냐면 피를 어떻게 넣냐면 위에서 때려버린 겁니다. 솔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해에서 솔피 이렇게 꾸며버리면 좀 뭐냐면 임팩트 있게 때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 가다가 뭐 랄랄라 라레민 솔피 하면서 요쪽에 꾸밈을 넣어주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뭔가 임팩트 있고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라피 하는 경우도 있죠. 라피 이런 거, 이거는 3도입니다. 3도. 3도는 특히 우리나라 민요, 국악 같은 데도 많이 쓰니지만, 특히나 이거를 쓰면, 슬로우 고고, 아, 슬로우 락 계열,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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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리듬에서 더욱 맛을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밈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만약에 타겟음이 라라고 생각한다면, 실라, 혹은 솔라도 되겠죠. 짧은 꾸미는 같은 경우는 펜타토닉 스케일에 약간 위배가 돼도 됩니다. 그 다음 시라도 되고 세라. 세라는 플랫 붙은 거 말하죠. 시에 플랫 붙은 거를 제가 세라 말씀드렸습니다. 세라. 그래서 세라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라를 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인데 라를 잡고 맨 밑에 있는 사이드 1번에서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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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는 약간 치다 보면 약간 좀 세게 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인이 이제 그 조금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럼 세라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C하고 여기에, 이렇게 키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돼 있고, 요 밑에 있는 요 있죠? 자그마한 키. 예, 요 뭐 자그마한 키 있죠? C 밑에 요 있는 자그마한 키, 새끼 키. 그 이거를 뭐냐면 이걸 두 개 C하고 같이 누르면 이게 세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만 칠 때마다 검지를 가지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짚어요. 짚어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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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요거 할 때보다 띠랭 띠랭 요 라를 잡고 하는 거 볼 때보다 여기 있는 그 이 새끼끼를 같이 이 검지로 같이 잡는 겁니다. 같이 잡고 세라 세라 하면 좀 더 좋은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잡는 거 하나로도 약간의 그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잡는 것까지 같이 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꾸밈을 많이 넣고 싶다. 롤링이 느낌 들게 두루룩 훑고 가고 싶다.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음의 법칙이 뭐냐? 내가 타겟음이 라다. 그럼 라, 솔, 피, 미, 레, 레이지 않습니까? 그럼 레부터 라까지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옥타브에서 라에서 쭉 라까지 라, 시, 디, 레, 미, 피, 솔, 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시간상 이렇게 손이 편안하게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요 레부터 라까지 레미피솔라 이래 보면 됩니다. 만약 타겟음이 피다, 그럼 피미레디시 오음이 내려갔죠. 피미레디시 시부터 쪼르륵 타고 가고, 뭐 타겟음이 솔이다, 그럼 밑에니까 도샵부터 디죠. 디 레미피솔 이렇게 오음의 법칙. 오음 아래에서 어프리츠 해가지고 올라가도 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얘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D 스케일, D 메이저 스케일 혹은 B 마이너 스케일 해서 샵 두 개짜리 쪽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공부도 하나 해놓으시고 하나씩 이런 거 재미 붙이시고 거기에 적용을 해보시면 좀 더 또 재미있고 또 발전되는 색소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특히나 3연음, 4연음 3연음, 4연음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주할 때 어프로치 개념 예, 이것도 다음에 그 예시 그거 종이 약복 갖고 와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한 색소폰 또 연주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